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그런데 그때 경찰차가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차를 들이받은 차량.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17부대에 근무하는 김정호 경위입니다. 김정호 경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고 갓길 쪽에서 고점 근무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 그때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목격한 거죠. 혹시 운전자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쫓아가게 됐습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부터 그날 운전자의 상황을 들어봅시다. 선생님, 그 브레이크 양반 한번 꽉 밟아보세요. 지금 끝까지 밟고 있어요. 더 안 들어가요, 지금. 근데 안 들어가요? 더 안 들어가요? 네, 그냥 긁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일단 그 버튼은 전원 시동부터 3초 이상 눌러보세요.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긴 듯 하죠. 기어도 지금 계속 안 먹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기어도 지금 기단이에요. 네. 지금 속도 어떻게 아직 80이에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속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100이요. 무서워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위험천만한 상황.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 차량을 추격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제가 차량용 마이크를 이용해서 갓길에 정차하세요, 갓길에 정차! 라고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차하지 못하죠. 네. 차가 안 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퀴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차량 앞바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빨리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차에서 연기 엄청나고. 그때 해당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가는 순찰차.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런 일이 저도 경찰 생활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고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챙겨 들고요. 바퀴에 있던 불길을 먼저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들이받은 차량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경찰. 부상은 없었을까요? 저와 함께 탔던 동료 경찰관 둘 다 모두 허리와 목 쪽에 그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고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춰 세우고 대형 사고를 막은 경찰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17구대에서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